보여주자면. 근데 너무 노래가 어려워서. 뭔데? 박인수 씨의 봄비. 바로 들려 주는 봄비. 그거는 정말 보컬의 최정점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거든. 근데 그거는 이제 같이 하지는 못할 거야. 그렇게 되면 그냥 내가 다 부르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봄비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냥 서포터를 해주는 거야. 불만 있었죠. 윤선중 씨가 솔로 경연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바로 다음에 솔로 중심의 노래로 가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 장르를 봄비 같은 노래냐 아니면 비 오는 날에 수차에서 보여줬던 그런 쇼적인 면을 보여줄 것이냐 결정을 내려서 자신 있는 걸 골라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누나가 자신 있는 걸로 하면 사실 봄비는 자신을 못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를 하는 게 맞냐라는 거야. 저희끼리 원래 얘기를 좀 했었을 때는 메인을 하나를 세워서 이제 그 사람이 주로 노래를 하는 걸로 가고 그리고 서포팅을 하는 방법으로 다음 경연들을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봄비를 가보겠다. 이유를 묻지 말고 나한테 한번 기회를 주지. 그 나한테 한번 기회를 주지. 여자가 나 혼자이다 보니까 좀 남자 위주로 해서 많이 맞춰간 부분이 없지 않아는 있어. 그러니까 키도 나한테 사실 안 맞아. 내가 그거를 맞게 구다리를 이제 살려서 간 거지. 자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파트를 서로 비슷한 부분들을 다 이렇게 할애를 받아서 가져가야 되고 이게 꼭 음악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비어있는 나머지 부분들을 퍼포먼스로 채워야만 하는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근데 봄비는 좀 누나 진짜 좀 어려운 것 같긴 한데. 차라리 요번에 내가 나갈 거 그랬는가. 그냥 한번 그렇게 기회를 줬었을 때 누나가 차라리 내가 솔로를 나갈 걸 그랬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기분은 좀 안 좋았었어요. 저는 그때 이제 텐트 안에서 뭐 5등 해갖고 뭐 멘붕이 온 상태고 그러니까 누나 그럼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해드렸는데 다른 팀원들이 이제 좀 불만이 있더라고요. 솔직히 좀 속상했죠. 오히려 저는 차라리 저희들한테 이제 편안하게 얘기를 했으면 좀 좋았었을 텐데 좀 강하게 이제 밀어붙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나한테 서운하긴 했었죠. 자신의 파트가 부각되는 노래를 하자는 리아와 이를 반대하는 멤버들의 의견 대립은 계속됩니다. 결국 리아의 독단으로 결정된 곡은 아이비의 유혹에서 나타. 이야기가 좀 이렇게 충분히 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갑자기 누나가 이걸 그렇게 강하게 밀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당황했었죠. 대응책으로 냈던 게 유혹의 소나타였고 다들 그럼 그냥 해봐라 그냥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야 아까보다 발음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다시 오케이. 이거 리안 누나랑 겹쳐요. 이렇게 되면 남자 멤버들에겐 소화하기 힘든 곡인데요. 우리가 노래를 불렀더니 누나 느낌이 안 나와. 그럼 천상 싸비 세 번을 누나가 다 불러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춤추고 뭐 코러스하고 이거밖에 할 게 없으면 쟤는 뭐하지?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 근데 춤추고 코러스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팀의 어떤 한 부분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어야 된다는 그것도 난 아닌 근데 아니라고 솔직히 생각은 해. 팀이라는 생각보다 그냥 개인 무대로 볼 수도 있어요. 나 솔직히 이 부분은 자신 없어. 리아와 남자 멤버들의 깊어가는 갈등. 과연 이들은 무사히 무대를 맞출 수 있을까요? 많이 좋은 평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막 정말 너무 못했다 이런 평은 안 하실 것 같아요. 이 나이를 잊은 열정 때문에 화제를 모으고 있는 팀이죠? 네. 더 그래 나와주세요. 손 잡으려 말고 날 안아봐. 두 눈 꼭 감은처럼 느낌을 봐. 가슴이 답답할 때 날 바라봐. 난 널 유혹하는 거란다. 손발을 둘이 반둘이 둘이 이 밤을 택해. 빛을 켜서 내 맘을 비춰 참 내게 보여줘.
Talk Rap World. Next stage is Rhea. 내 손만 잡지 말고 날아나 봐. 눈꼽 감은 채로 느낌을 봐. 가슴이 복잡할 땐 날 바라봐. 난 널 유혹한 거란다. 한순간 숨 막히는 네 표정과 한숨만 쉬고 마는 입술을 봐. 겁먹기 편한 매력 난 있지만 난 널 유혹한 거란다. <웃음> 재밌네요. 어떡하죠? 이런 기분이구나. 제 노래라서 되게 팔이 안으로 굽는 것 같은데, 네, 저는 너무 참 눈과 귀가 다 즐거운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제 노래이기도 해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좀 곡에 대한 평가에 좀 앞서서 리아 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담백 하면서 여성스러운 미성의 톤이죠. 그러면서도 강하고 호소력 있는 하이톤까지 공존하는 목소리라고 저는 매력 있는 되게 가수라고 생각을 쭉 해왔었어요. 네. 아, 근데 다시 만난 리아 씨한테는 그런 매력이 전혀 없어요. 그런 매력이 전혀 없어요. 발성이나 어떤 창법 자체가 원래 게 지금 없어요. 네.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리아 씨에게 좀, 많이 좀 아픈 소리를 했죠. 지금은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화를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색깔을 조금 바꾸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잡아먹다 보면 나중에 먹을 게 없어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안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기량이나 독특한 창법을 많이 내려놓고 노래를 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이제, 박근태 심사위원이, 아쉬워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과거에 리아 씨에게 좀 질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보다 보니까, 오늘 공연은 이렇게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예, 어쨌든 오늘 공연 너무너무 훌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점수 보여주세요. 곡을 쓰신 분이기도 하지만 작곡가이신 박근태님이 최하 점수를 주셨어요. 심사 기준은 절대적인 게 아니거든요. 각자의 견해가 있고 느낌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